한국어 세대 다 계산을 해봤을 때 그래도 한국에서 남겠다 싶은 걸 사야 되네요. 아, 당연하죠. 네. 여기 핵심입니다. 셀린드 한번 보고. 일단은 저희 같은 업자들은 돈 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물량이 얼마가 있든 간에 무조건 다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뭐 500개면 500개, 1000개면 1000개. 있는 대로 제가 홍콩에 있는 그 브랜드의 전 매장에 가서 다 구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다음 달부터는 구매 개수 제한이 두 개, 세 개 정도로 네, 제한이 가면 네, 맞아요. 여기 부격이 조금 우범지대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범지대로? 네, 오픈런 하려고 모여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천천히 가세요. 여기 왼쪽, 오른쪽, 오른쪽, 우측, 우측, 우측. 우측, 우측, 우측. 맞아요, 네. 이렇게까지 위험한데도 여기 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돈 벌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세요. 잘 잤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랑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프랑스로? 4시 반 기차인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동하면서 뭐 파리 넘어가서 물건 살 것들이랑 그리고 국내 재고 한번 다시 파악하고 주문 처리 밀려있는 거 있으면은 이제 주문 처리할 생각입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해외에 나오시면 국내에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배송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그동안 이제 해외 나가면서 3PL 업체를 많이 썼었는데 좀 비효율적이어서 이번에 직원을 채용해서 저희가 이제 해외 나가면 무리 없이 일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주문 처리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그 직원분들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네, 직원이 하고 있어요. 하루에 한 두세 시간 정도 해서 마켓에 주문 처리 건들을 이제 직원분들이 알아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네. 마켓도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사몰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10대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처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혹시 뭐 주력 플랫폼이라고 할 게 따로 있나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잘 팔리는 플랫폼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은 플랫폼마다의 충성 고객도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나 아니면 성별에 따라서 이제 이용을 하기도 하고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 한 플랫폼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다양한 이유로 그 플랫폼에만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플랫폼에다가 다 이렇게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한국에서 네. 프랑스 넘어갈 때 네. 기차 말고 또 다른 걸로는 못 가는 거예요? 비행기 있는 걸로 아는데 아시다시피 비행기 타려면은 공항까지 가는 시간도 좀 그렇고 네. 공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곽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런던 시내에서 파리 시내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기차가 제일 효율적입니다. 뭐 드시고 계신가요? 맛있는 건강식을 먹고 있습니다. 영국엔 이런 게 많아서 네. 좋아요. 저는 이거 개밥 냄새가 난다고 하는 네, 아 여기서 나는지 모르고 네. 어디서 자꾸 개밥 네. 냄새 나시는데 여기서 입맛, 나네요? 입맛이 네. 떨어지네요. 강아지가 된 느낌입니다. 대표님 엄청 힘들어 보여요. 네, 뭐 일상이죠. 행복합니다. 아픈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합니까? 너무 기계 같은데요. 하나도 없구나.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 우리가 다 사놨으니까. 네. 일단은 저희 같은 업자들은 돈 되는 상품이 있다고 하면은 물량이 얼마가 있든 간에 무조건 다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500개면 500개, 1000개면 1000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집히는 대로 다 집어오는 게 맞는데 한 번은 홍콩에 가서 그런 상품이 눈에 보여서 있는 대로 제가 홍콩에 있는 그 브랜드의 전 매장에 가서 다 구입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갔다 오고 나서 바로 쿼터라는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많이 사가니까 이제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했는지 그 다음 달부터는 구매 개수 제한이 두 개, 세 개 정도로 네, 제한이 가면 네, 맞아요. 네, 노팅힐에서 산 책입니다. 호준 대표님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네, 구매를 했습니다. 마음의 양식이라 하잖아요. 네, 네. 기차에서 재밌게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꼭 자꾸 심리콘 나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마. 그러면 3시간 뒤에 네,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니까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었는데 숙소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옷이 피곤하네요. 다녀오신 곳 중에서 가장 명품이 싸다 하는 그런 나라가 특별히 있을까요? 유럽은 거의 가격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싸다기보다는 물건이 많은 곳이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는 프랑스가 압도적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프랑스가요? 네네. 여기 부격이 조금 우범지대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이쪽 가실 때. 우범지대로? 네, 여기 조금 위험해요.
여기 난민 많아서 웬만하면 눈 안 마주치는 게 낫아요. 눈 마주치면 다가오지. 그것도 있고 소매치기도 있고. 표정이 돼서 좋을 건 없잖아요. 하나 붙잖아. 할까요? 네. 아, 네, 네, 네. 조심해야 돼요. 네. 파리는 눈 뜨고 호베이는 곳이어가지고 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 명품 사입을 하러 오시든 여행을 하러 오시든 간에 경치를 보는 것도 중요한데 동행하시는 분 서로를 지켜주면서 가야 돼요. 이렇게까지 위험한데도 여기 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돈 벌려고 왔습니다. 네. 네이버에 돈미사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에 나옵니다.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돈에 미친 사람들이라는 그냥 잠깐만 일로 가야 된다. 일로 가야 네, 큰 길로 네. 쭉 가시면 됩니다. 네, 그 영국이랑 비교했을 때 저 동네 자체가 살짝 좀 어두운 감이 있어요. 아시죠? 제가 시켜드릴게요. 저 태권도 1단입니다. 발차기 잘합니다, 발차기. 저는 리승민 대표님이 좀 걱정돼요. 아, 네. 저는 씩씩합니다. 본토를 배우셨다고. 네, 맞습니다. 본토 한 번. 네, 본토 한 번, 여기 본토 한 번 보여주시죠. 한 번 보여주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한 번 보여주고 가요. 한번 보여주고. 아, 힘들어. 에어비앤비에 도착했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나요? 아, 안녕하세요. 그럼요. 이게 뭔가요? 이거 집에 있던 거 갖고 왔는데. 아이고. 여기 안. 이거 왜 가지고 오셨어요? 많이 먹으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거 아침인가요? 이거. 이거 저녁. 저녁. 야식. 네, 야식 혼자서 드세요. 네, 저 백화점 갈 예정이고요. 아마 10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물건 사야죠. 로드샵도 하고 그럴 예정인데. 아, 근데 궁금한 게 네네. 여기에 그 네. 중국분들도 많이 계세요? 중국분들 13년 전에 처음 파리 왔을 때는 정말 많았거든요. 길거리에도 많았고 백화점에 가면 버스를 대절해서 올 만큼 진짜 많았었는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네. 하더라고요. 지하철 티켓을 왜 9개나 끊으시는 거예요? 아, 표권 내는데 줄이 보통 굉장히 길거든요. 이제 번화가 쪽에는 그래서 미리 끊어놓는 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그리고 옛날 우리나라 티켓이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나갈 때는 그 넣고 나가는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가면 되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연무원들이 표 검사를 꼭 항상 해요. 그래서 나갈 때도 항상 표를 지니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한번 지하철역에 쓰레기통에 한번 버린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나갈 때 표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짐이라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연무원한테 걸려가지고 10배? 10배 정도 지불했던 것 같아요. 벌금으로. 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밤에는 좀 분위기 무서웠는데 낮에는 네네 조금 밝은 느낌이긴 한데 낮에 보통 소매치기가 되게 많이 일어나요. 낮에요? 네네. 저희 에코백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죠. 근데 이게 그 칼로 가방을 째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을 넣어서 가져가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주변 지인 얘긴데 그분이 파리에서 물건을 많이 사셨거든요. 박스에서 제품을 꺼내서 가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와, 여기도 장난 아니네요. 네. 다음에 타시죠. 저희가 라파이트 바로 앞에 4분 거리에요. 그 파리에는 3대 백화점이 있는데 네. 라파이트 백화점, 프랭땅 백화점, 봉마르쉐 백화점 이렇게 3개가 있거든요. 네. 앞에 보시는 곳이 라파이트 백화점입니다. 이걸 한 번에 움직이지 않고 그냥 많이 떼다가 팔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꼭 이렇게 돌아다녀야만 할 수 있는 건지 힘들어 보여서. 그거를 되게 많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대기업 회장이 와도 불가능합니다. 다 개인마다 커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매라는 개념 자체가 일단 없고요. 네. 그래서 발로 뛸 수밖에 없는 네. 구조가 저희가 괜히 이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지금 저기 앞에 사람들 모여있는데 오픈런 하려고 모여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그 중국 분들이 되게 많은데 네. 문이 열리자마자 뜁니다. 가문에 붙어 있잖아요. 일단 저희도 한번 뛰어볼 건데. 아, 근데 물건이 안 겹쳐서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 상관없는데 네. 그래도 한번 온 김에 질 순 없잖아요. 네. 이거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죠. 네, 급하죠. 네. 네.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네, 앞으로. 앞으로 갑시다. 에스케 주마. 빨리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람 많을 때 네. 다른 분들한테 물건 뺏긴 적도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철저하게 인원수만큼 받기 때문에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 사람들이 엄청 모였네요. 네. 2분 남았대요, 2분. 네, 2분 남았대요. 천천히 가요. 왼쪽 오른쪽 우쪽 데이터뷰 영상 제작에 도움 주시는 협력사 인터넷 가전렌탈 대리점 아정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정당에서 포장이사 이사청소까지 한 번에 가능한 거 알고 계신가요? 당일 추가 비용 절대 없는 비대면 견적에 문제 생길 시 아정당 본사 차원에서 100만원 추가 보상도 해드립니다.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 전화해보세요. 거기다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손해인데 본사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최대 77만원 지원금을 설치당일 받을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로 휴대폰 최대 50만원 기기값 할인 혜택까지 챙겨가세요. 최신폰 증정 구독자 이벤트도 있으니 아정당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까지 365일 우리 집 생활 지원금 지킴이 아정당.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맞아 맞아 맞아. 어쩔 수 우르르 들어오네. 네. 양쪽 문에서 우르르 몰려들고 있어요. 여기가 네. 라파이트라는 백화점인데요.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보통 1층에는 부티크 매장이 있고. 사이드에는 명품 매장들이 위치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넬 매장 한번 가볼 거고요. 지갑 종류 좀 보려고 갑니다. 네. 벌써 사람들 많이 와 있네요. Hello. We're looking for wallet and shoes. Wallet and shoes. Yes. So right now there is no one available, but you can wait with you. Okay. Come sit here and I'll come. Thank you. Okay, thank you.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신발 같은 거 산다고 하셨는데 네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부피가 너무 커서 캐리어로 좀 가져가기 힘들지 않나요? 부피가 커도 이 유럽에서 저희가 취급하는 하이엔드 상품이 객단가가 매입 단가가 굉장히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꽉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 부족하면은 캐리어를 하나 더 사서 담아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이렇게 오픈런 기다리고 있던 다른 나라 분들도 다 네. 그런 명품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저 기다리면서 서로 얘기를 나눠본 건 아닌데 확실한 거는 중국 분들은 네, 리셀러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대다수 중국 분들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 백화점만 가도 그 루이비통 매장 앞에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 루이비통 앞에 서 있는 중국 분들이라면은 리셀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 한 달씩 이렇게 머무르면서 자기 쇼핑몰에다가 사진 찍어서 올리고 주문이 네. 들어오면 그때그때 와서 사가지고 이렇게 보낸다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진짜 좀 고수이신 분들이 하시는 것 같고요. 왜냐면은 체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체류비라는 것도 무시 못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게 가능한 구조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분들은 확실히 좀 다르죠. 네. 체류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지금 묵고 있는 에어비앤비는 하루 묵는데 얼마 내고 있나요? 저희가 묵고 있는 에어비앤비 기준으로는 1회 한 30만원 정도? 여러 명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나쁘지 않은 가격이죠? 나쁘지 않죠. 서로 나눠서 결제하면 되니까 오히려 에어비앤비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됐다. 하이. 한국분 아니세요? 맞아요. 한국분이시라 하시네요. 딱 한국 사람인 거 알고 뭐 좋아하는지 딱 먼저 얘기하시네요. 제가 못 찾을 줄 알고. 이거다. 지금은 뭐 구매하고 계세요? 아, 네. 가방 구매하고 있습니다. 롱샵이라는 브랜드에서 가방 좀 사려고 하는데요. 옛날에 유행이었는데 지금 다시 좀 유행으로 되고 있어요. 요즘에 인플루언서들 많이 보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에 요 가방 사진 찍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심을 다시 받는 것 같아서 좀 사입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게 롱샵이라는 브랜드예요? 네네. 저 대학생 때 유행이었는데 지금 십몇 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유행은 역시 돌고 돌고. 네네, 맞아요. 네. 이거는 얼마에 구매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정도네요. 대구. Do you want this? Yeah, right. 지금 여기 보면 네. 제품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네. 특별하게 저거 사는 이유가 있대요. 이게 잘 팔립니다. 제가 봐도 이런 게 더 이쁘긴 하죠. 이쁜데 뭐 저희가 쓸 거 자가로 사용할 건 아니니까 네. 이쁘진 않더라도 네, 잘 팔리는 상품만 보고 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 아, 내 기준에 이쁘다 이런 제품들을 샀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면은 나의 눈을 믿기보다는 네, 시장의 눈을 믿는 편이 좋습니다. 네.
여기서도 허니보틀 카드 사면 5% 할인돼요? 그럼요. 5% 가능합니다. 5%의 마진을 더 추가로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허니보틀님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허니보틀님. 허니보틀 카드 연장됐다 그랬죠? 네, 네. 맞아요. 11월 30일 전에 5% 마진 더 챙길 수 있는 기회네요. 맞아요. 3월 말까지만 되어 있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네, 로카 측에서 연장을 했던 걸로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저 밥 먹을 때도 계속 5%씩 더 내고 먹었잖아요. 그러게요. 좋습니다. 지금 쓴 금액이 얼마냐면은 네, 480유로 결제했고요. 근데 아까 네. 개수 제한이 있다고 했는데 네. 훨씬 더 많은데요? 색상당 3개씩이어가지고 색상당 3개씩이요? 네, 잘 모르시고 전체가 3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보통 농산 같은 경우에는 색상당 3개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아, 이 너무 재밌네요. 이제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샤넬 매장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전에 샤넬 네. 매장 들렸는데 왜 네. 또 샤넬 매장 하시는 거예요? 여기 파리에 있는 백화점 중에서는 샤넬 매장이 신발 매장과 그리고 가방 매장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 라파이트 백화점은 신발 매장은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발 4층에? 네. 저 가방도 있는데 네. 왜 가방 매장은 안 들려요? 가방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사는 게 훨씬 저렴해요. 왜냐면은 국내로 수입을 했을 때 이제 개별 소비세 적용을 받다 보니 더 많은 세금이 부과가 되거든요. 네. 좀 사치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제 세금을 걷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한 200만원? 200만원 넘는 상품을 구매를 했을 때 네. 추가적인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나와가지고 가방은 따로 안 보시는 거예요? 네, 보고 있지 않습니다. 더 비싸요. 이런 거 모르고 덜컥 사면 또 이게 초보자분들 피나는 거네요. 네.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여행하시는 분들이 네, 좀 그런 곤란한 경우에 많이 처하시긴 하죠. 네. 힘들게 해외까지 나가는데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살고 그런 경우 많죠. 제가 좀 같이 다녀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은데 환율 계산하고 관부가세까지 다 계산을 해봤을 때 그래도 한국에서 남겠다 싶은 걸 사야 되네요. 당연하죠. 네. 여기 핵심입니다. 여기 있다. 코리아. 안녕하세요. Wow, it's good. Thank you. 한국어 가능한 사람 데리고 오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네, 굉장히 친절하죠. 신발 보러 왔습니다. 어떤 신발인지는 영어 비밀이기 때문에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네. 두 달 뒤에 나 새로운 물건이 들어온대요. 네.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보통 그게 사계절 내내 신는 건데 없네요. 인기 있는 거는 보통 잘 없는 경우가 많아요. Do you have this one? No, this is sold out. Sold out. Oh, yeah. Oh, okay. Thank you. 없다네요. 네. 그때 일본에서 왕창 샀어야 됐나 봐. 그러게. 일본 미유미유에 물건이 많았었는데. 네, 그때 좀 샀었는데 지금에도 좀 물량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내가 일본에서 미유미유 하나만 샀다고 했더니 야동아저씨가 막 나 혼내던데. 왜 하나만 샀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파리 한 곳에 많은 매장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여기 없으면 다른 매장으로 가서 구매하는 게 방법이긴 하죠. 네. 셀린느 한번 보고. 여기서 셀린느가 카드 지갑류가 되게 잘 나가는데 여기 앞에 보시면은 네, 저것도 잘 나가고 있고 네, 셀린느가 갑자기 또 잘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 가시는 분들이 많이 구매를 하시죠. 두 번째 거. 일본 때는 네. 잡화 네. 이런 것도 좀 하셨었잖아요. 네, 많이 했었죠. 그런 거 안 하나요? 하려고는 하는데 일단은 브랜드 사기에 좀 바빠가지고 네. 옆에 승민 대표님은 북유럽에서 뭐 하나 하고 계시긴 하거든요. 네, 저는 애견용품들도 북유럽에서 하고는 있는데 애견용품 뭐 하시는 거예요? 강아지 옷이나 줄이나 뭐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팔리는 제품들 중에 공통점이 네. 뭔가 내 아이한테, 내 반려동물한테, 네. 내 아내한테 네. 해주기 좋은 그런 선물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어린이들하고 이제 강아지한테는 돈을 안 아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북유럽에서 수입하는 건 거의 다 이제 투자법으로 작업하고 있는 그런 비싼 메이커들 위주로 하고 있어요. 애견용품들. 이제 어디 가실 거예요? 저희 샹젤리제 거리로 갑니다. 샹젤리제 거리에는 로드샵으로 많은 매장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걸로 루이비통, 에르메스, 고야드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뒤에 보시면 개선문이 있고
이 개성문을 중심으로 아래로 길이 이어지는데 여기가 네, 샹젤리제 거리입니다. 몽클레어, 뭐 고야드 뭐 등등 다 있으나 PSG 샵도 여기에 위치해 있고 네, 루이비통 본점도 저 앞에 보이시는데 저 앞에 회색 건물은 신축 건물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가 호텔로 지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옆에가 이제 루이비통 본점이고 네,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명품 사업하시는 업자분들은 꼭 이 거리를 들르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이거 루이비통 네. 가방 모양인데 지금 이게 호텔 짓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1800평이라고 들었고 임대료만 해도 월인지 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게 이제 호텔 모양이 아니라 그냥 겉에 이제 공사현장 커버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아, 공사현장 커버가 되는 네, 네. 네, 멋있습니다. 아, 도대체 루이비통은 돈을 얼마나 버는 걸까요? 어마어마하죠.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원하는 유튜브 스타? 레이시즘. 레이시즘. You know? 눈깔 찢었어. 눈깔 찢었어. 어, 여자인 언니라. Fuck you. You're racing? You're racing? Yeah? 이건 좀 세이프.